그러면은 이거를 남발을 달아놓고선 사업자를 내야지 이제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, 사장님? 그렇죠. 영업하기 위해서 넘버 다는 거니까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. 네네. 저 유튜브에서 보고선 전화드렸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1톤 트럭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포터를 여기다가 노란 단발을 하나 달아서 네네. 저 용달이를 좀 할까 지금 저 계획 중인 사람인데 그래서 단발값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. 아, 지역은 어디세요? 인천입니다. 인천이시고 차량은 연식은요? 작년에 출고한 겁니다, 이거. 작년에 23년식이에요? 예. 그 차량은 그 전화 주신 분 명의로 등록이 돼 있고요. 예, 그 지금 이제 허연 남바 달려 있죠. 네, 지금은 시기상 남바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예요. 봄 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몰리는 시기이기도 하고.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일이 참 안 된다 그러긴 하긴 하는데. 안 좋아도 유입되는 분들은 또 여전히 있어요. 자격증은 취득하셨어요? 화물 종사자 자격증? 예, 그거는 뭐 한 10년 됐나? 그 전에 저 버스하고 같이 따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. 네, 지금 시세는 예. 어떤 거래돼요? 어휴, 많이 올랐네. 네, 최근까지는 좀 상승했고. 그러면 이게 좀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, 그러니까. 앞으로는 좀 더 오르죠. 봄 전까지는. 그리고 이제 장마철 되면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뭐 이런 게 맞아요. 있는 모양이에요. 그런 게 있죠. 일단은 이게... 네, 금액은 네. 나셨으니까 한번 예. 생각해 보시면 넘버는 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넘버는 여러 개 있어요. 차 연식에 따라서 남바 값이 조금 뭐 담을 얼마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제가 이거 저 새 차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거나 갖다 달아도 문제는 없겠네요. 그러면은. 그렇죠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예. 좀 낮은 금액 편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저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뭐 얼마나 생기니까 부가적인 비용들이 있죠. 그게 또 얼마나 돼요? 그러면 또? 협회 가입이라든가 뭐 이전 대행료라든가 예. 취득세라든가 아 이런 비용들 하면 어이구 돈 100만 원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. 네. 그러면은 이거를 남발을 달아놓고선 사업자를 내야지 이제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? 그렇죠. 영업하기 위해서 넘버 다는 거니까 사업자를 당연히 내야 되고 그 화물 복지카드라고 있어요. 유가 보조 받는 거. 예. 그런 것도 사업자를 내야지만 카드 발급할 수 있어요.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전화를 한번 다시 드릴까 사장님 제가 어떻게? 네.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전 다시 한번 또 심사숙고해 전화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. 네 알겠습니다. 예 수고하세요. 예.